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성덕수습니다. 제10판 신민법관 2회도 435페이지 제9관 법인의 감독과 벌칙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7차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첫 번째 1번 법인의 감독. 비영리 법인의 영리법인과 달리 설립할 때부터 소멸할 때까지 광범위하게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양가 1번의 업무 감독. 법인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업무의 감독은 설립 허가를 한 주무관청이 담당한다. 감독의 내용은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의 검사, 설립 허가 취소 등이다. 양가 1번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 법인 해산과 청산의 감독은 법원이 담당한다. 해산, 청산은 법인의 목적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제3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이다. 감독의 내용은 필요한 검사와 청산인의 선임, 해임이다. 로반제발 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 그 직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받는다. 법인의 감독과 법칙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민법 규정이 아니라 규칙 비슷한 거죠. 벌칙. 네, 97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른 법률도 있고. 그럼 여기까지 한번 올려놓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에서 돌아가겠습니다.